안녕하십니까, 엿겐TV입니다. 오랜만이시죠? 오늘 좀 시간이 나가지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말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동천왕입니다. 근데 이 고구려 왕들은요, 죽으면 이제 시호를 받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특색 있는 시호들을 받죠. 근데 너무 이 동천왕은요, 너무 독특해. 제가 보더라도. 동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쪽에 있는 하천이라는 의미의 시호를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동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시호를 받았는지, 그리고 동천왕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동천왕이요, 언제 죽었냐? 서기 248년입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이에요. 9월에 동천왕이 돌아가셨다. 어디 묻혔냐? 시원이라는 곳에 장사를 지내고 호를 동천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동천이라는 글귀가 나온 거죠. 그 동력 동자에 뭐 하천을 의미하는 천자죠. 그 동쪽에 있는 하천. 근데 이 동천왕이요, 백성들한테 신망을 많이 받았던 왕인 것 같아요. 나라 사람들이 그 은덕을 생각하고 슬퍼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신하 중에는 자살하여 따라 죽으려는 무리가 많았다. 신하 중에 같이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동천왕이 엄청나게 이제 백성들과 신하들을 생각했다.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즉위한 임금이, 야, 그건 얘가 아니야. 같이 죽는 거는. 그래서 금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원이라는 곳이 왜 시원이라고 불려졌냐면,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살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시체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곳을 시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동천왕은 시원이라는 곳에 이제 묻혔고, 그리고 시호를 동천을 받은 겁니다. 서기 248년에. 자, 근데 이 동천왕이 받은 이 시호인 동천이라는 것이 처음이냐? 그러니까 하천을 의미하는 시호를 받은 게 처음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처음은 누구였었냐면요, 이 동천왕의 할아버지, 서기 197년 왕이 돌아가셨다. 누가 죽었냐? 고국천왕이 죽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동천왕의 할아버지가 고국천왕이에요. 이 고국천 언덕에 장사 지내고 호를 고국천왕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하천을 의미하는 시호를 받은 최초입니다. 고국천왕이. 그러니까 동천왕의 할아버지가 처음인 겁니다. 그 손자가 다시 또 하천을 의미하는 시호를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동천이라는 곳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 다음에 왜 동천이라는 시호를 받았을까요? 동천왕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천왕의 어떤 그 출생부터 알아보셔야죠. 서기 208년이에요. 교제에 쓸 대제가 달아납니다. 교제, 뭡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이제 거기에 쓸 제사 용품이죠. 대제를 사용했었나 봐요. 근데 이 대제가 달아난 거야.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쫓아간 겁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냐? 주통촌이라는 곳까지 이제 작은 마을이겠죠, 이제. 그 수도의 이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겠죠. 거기 갔는데 잡지를 못한 겁니다, 이 담당자가. 근데 그때 나이가 20세 정도 되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가 이 돼지를 잡아준 거예요. 와. 특이하지 않습니까? 돼지가 달아났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야 될 돼지가 달아났는데 그거를 주통촌의 묘령의 여자가 잡아준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산산왕입니다. 그러니까 동천왕의 아버지가 산산왕입니다. 산산왕. 이 말을 듣고 이제 산산왕이 너무 특이하니까 간 겁니다. 주통촌에.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아련을 한 겁니다. 이 주통촌 여자는 대단한 그 성운을 입은 거죠. 왕을 뵌 거 아니야. 근데 이 산산왕이요, 이 여자하고 그날 밤 동침을 합니다. 동침. 이 소식을 왕비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 당시 산산왕의 왕비는 누구냐? 우왕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수예요. 이 산산왕의 형수입니다. 이 우왕후는. 근데 어떻게 형수를 부인으로 삼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왕후는 누구의 왕비였었냐면 고국천왕의 왕비였던 거예요. 근데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이 우왕후가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이제 말하자면 고국천왕은 이제 첫째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발기왕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왕자가 산산왕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죽었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가? 발기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우왕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발기왕자를 떠봤습니다. 근데 발기왕자가 그거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우왕후가 산산왕한테 가가지고 뭐 동침을 했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우왕후에 의해서 산산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맙겠냐고. 그래서 이 산산왕이 자기 형수인 우왕후를 왕비로 맞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고구려에도 형사 치수 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고구려에는요 형사 치수 제도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기 그 뭐야 그 대륙에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난리를 부르스를 치겠지 또. 어? 고구려도 형사 치수제가 있었다고. 그런 거는요 저기 저 유목민들 흉노족 뭐 선비족 이런 것들이나 있는 거예요.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부여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여에서 파생된 나라예요. 부여족들은요 그러한 제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유목민들 말 타고 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나 자기 형수를 돌봐주는 의미에서 취한 거죠. 이 나라 체계를 갖춘 오래 전부터 나라 체계를 갖췄던 이 부여족들은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때 그 산산왕이 우왕후를 왕비로 세운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산산왕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왕후 세력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산산왕이 여자하고 동침을 한 소식을 들은 거야, 우왕후가. 그러면 이 여자한테 권력을 뺏길 수가 있잖아,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이 우왕후가 병사를 보냅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몰래 병사를 보내 죽이려고 했다. 근데 죽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통촌 여자가 임신한 거야.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을, 그러니까 왕의 그 자식을 내가 갖고 있어.
죽일 테면 죽여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병사들이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죽입니다. 우왕후가. 그래서 서기 209년 9월에 이 주통촌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와, 이 산산왕의 입장에서는 진짜 다음 보위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 거야.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하늘이 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산산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자기 형수하냐, 우왕후, 우왕후. 형수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 고구려 부여는 형사, 치수 제도라는 게 없어요. 물론 저 유목민들은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애까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나 부여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산산왕은 자기 아들을 낳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아들한테 다음 보위를 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이 주통춘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 너무 기쁘잖아.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요, 교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교체냐? 교제했을 대지로 인해서 만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 교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주통촌 여자가 난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바로 동천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주통촌 여자를 소우로 세웠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아들 낳는데 이제 왕후급으로 올려준 거죠. 그리고 그해 10월에 환도성이 이제 축조가 완료가 돼가지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환도성으로 옮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왕후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도성으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동천왕을요, 서기 213년에 왕태자로 삼아버려요. 다섯 살짜리야. 와, 그냥 빨리빨리 이제 태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 서기 224년에 이 동천왕이요, 와, 바로 이제 아들 낳아요. 그러니까 산산왕에 대해서는 이제 손자죠, 손자. 연불이라는 애를 이제 낳습니다. 아, 뭐 이렇게 급해. 그리고 서기 227년에 이제 산산왕이 죽습니다. 이제 호를 산산왕은 왜 호가 시호가 산산왕이냐? 제가 볼 때는 산상 산에 이제 무덤을 조성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환도성 부근이라고 봅니다. 이 산산왕의 무덤은 이렇게 산산왕이 죽고 당연히 태자인 동천왕이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 근데 이 동천왕이에요. 이게 고구려 왕들은요 좀 걸걸하고 좀 사내다워야 되는데 이 동천왕은요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했다. 아, 이 고구려 왕으로서는 좀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는 있죠. 백성들이나 신하들한테는 좋은 어떠한 성격이지만 이 고구려 입장에서, 왜냐하면 고대에서 막 치고받고 하루 다르게 이렇게 막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좀 걸걸해야 돼. 고구려 사내는 너그럽고 인자했다는 거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너무 인자했다는 거지 동천왕이. 자, 이제 우왕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우왕후가 이제 산산왕이 죽었어. 그러면 우왕후가 이제 권력에서 내려와야 돼. 근데 지금 우왕후 세력들은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천왕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해요. 이놈이
나를 쫓아낼 놈인가 이런 거. 그런데 이 동천왕이 인자했잖아요, 인자. 그래가지고 이 우왕후가 어쨌든 간에 어머니 뻘이잖아. 그죠? 이 때문에 깍듯하게 모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천왕이 이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왕후가 이제 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과연 동천왕이 어떠한 고구려를 얼만큼 성장을 시켰을까? 이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이제 왕이 어떤 그 노릇을 해야죠. 근데 그 외교적으로 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동천왕이. 그러니까 동천왕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중국 땅에는 위, 촉, 오라는 이제 삼국시대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쟁투를 벌이고 있었던 와중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위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어떠한 집단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군하고 요소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 누구냐? 공소년이라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공소년은 고구려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제 치고받고 했었던 거예요. 고구려하고 공소년 집단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기 233년에 이제 위나라가 이제 오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현도군에 가둬버린 거예요. 현도군에 사신에 가둬버렸어. 아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 오나라 사신들이요 현도군에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고구려로. 그래서 고구려가 이 오나라 사신들을 오나라로 곱게 보내주고 이제 오나라하고 통호를 했다는 겁니다. 교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위나라하고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런 오나라가 고구려하고 교류를 했어. 이 소식을 위나라가 모르겠냐고. 그래서 위나라가 불이 났게 고구려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 이듬해인 서기 234년에 위나라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였다. 자, 사신이 그냥 왔을까요? 고구려에? 뭔가 선물을 갖고 와야지. 그 선물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위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어떤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공손연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같이 박살내자 이런 선물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옳았구나. 고구려도 공순하고 계속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같이 치지했는데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위나라가 화친을 해버리니까 오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나라도 사신을 보냅니다. 서기 236년에 오나라 왕인 손건이가 불이 났게 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이때 동천왕이 어떻게 했을 거야? 이 오나라 사신들을 잡아 가둡니다. 아니 사신을 잡아 가도 아 그럴 수 있지. 뭐 티미하게 나오면 잡아 가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입니다, 동천왕이. 이 잡아 가뒀던 오나라 사신들을 7월에요 목을 베가지고 위나라로 보내준 겁니다.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신의 목을 베다니요. 사신이 무슨 반란을 저질렀거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신의 목을 베는 일은 이건 관례상 없는 일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동천왕이 벌인 겁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패착이죠, 패착. 굳이 이 오나라하고 척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동천왕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어쨌든 이 목을 사신의 오나라 사신의 목을 위나라로 보내준 겁니다. 와. 그러면서 뭔가를 얻어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수년을 같이 토벌한 이후에 뭔가 위나라로부터 이제 뭔가를 받기를 미략을 맺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나라가 뭔가를 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아냈다고 봅니다. 이 오나라 사신의 목을 보내면서. 이게 최대 실수야. 그래서 서기 238년에 드디어 위나라가 공수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도 참전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위나라가 대대적인 군사 동원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도 대대적으로 군사 동원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보냈냐? 병사 1000명. 아, 이렇게 몰라 동천왕은. 지분을 가지려면요, 자 이제 공수년이 멸망한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잖아.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지분을 내가 획득을 하려면 많은 수의 병력을 보내줘야지. 그 당시 위나라는 5만 이상을 동원했단 말이죠. 근데 달랑 1000명이 뭐야, 1000명이.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입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공수년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고구려는 1000명 보냈어. 이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뻔하지 않습니까? 위나라가 모든 거를 갖게 된 겁니다. 땅, 백성, 고구려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천왕이, 야, 그래도 참전을 했는데 뭔가 줘야지. 계속 이제 뭐라고 했겠죠. 그 당시 위나라,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경계 지점은 이제 유주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때 유주 자사가 누구냐? 위나라 강구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동천왕이 이 유주자생 강구검한테 계속 보냈겠죠. 야, 뭔가 줘야지. 근데 이 강구검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선비조국을 끌어들입니다. 요동군, 요서군 내에. 그러니까 고구려는 환장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 꼴랑 1000명 보내고 뭘 받겠냐고. 그래도 그렇지.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고구려한테. 그래서 동천왕이요, 선택을 합니다. 야, 저거 쳐야겠어. 그래서 서기 242년에 동천왕이 장수를 보냅니다. 요동군으로. 그래서 서안평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제 무력을 쓴 겁니다. 야, 니들이 안 줘? 무력을 쓴 거야.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주자사 강구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시중, 그러니까 서기 240년에서 248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강구검이 제군, 그러니까 유주관내에 보기 1만 명을 지휘해서 현도군을 나가서 고구려를 쳤다는 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해전의 내용이에요. 자, 광구검이 겨우 만 명을 동원했을까요? 고구려를 치는데 만 명 뺏기 동원 안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꼼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모용 선비족도 참전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광구검이 이제 군대를 출동을 시키니까 당연히 동천왕도 이제 군대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동천왕이요, 싸움 못하잖아. 동천왕은 그냥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었을 뿐인 거야. 싸움을 할 줄은 몰라. 근데 동천왕이요,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이때 친정을 합니다. 친정을. 그래서 자, 지도를 잠깐 보세요. 환도성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도 많이 촬영을 했죠. 환도성은 여기입니다.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군대를 이끕니다. 보기 2만 명을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류숲가, 그러니까 여기 라오영, 요양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양맥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양맥 지역 이쪽으로 가야죠. 현도군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때 동천왕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기가 친정한 전투에서 이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서진한 거야. 이때 광구거미가 꼼수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어떤 꼼수냐면은 광구거미가 이 양맥 지역에 매복군을 매복시킵니다.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광구공 군이 이 요양 부근에서 동천왕 군을 유인하려고 일부러 져준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야, 동천왕은. 너무 쉽게 이기니까 막 그냥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서진한 거야. 그래서 이 양맥에서 대패를 합니다, 동천왕 군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밀려가지고요. 광구고검이 바로 그냥 환도성으로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환도성이 함락을 당한 거죠. 이때 동천왕이 홀로 급하긴 급했었나 봐. 처자를 거느리고 달아나 숨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다음에 이제 아들 뭐 이렇게. 근데 그 삼국지 유지 동인에 따르면요, 이때 광구검이 이제 환도성을 함락한 다음에 현도 태수인 왕기를 이제 보냅니다. 야, 너 저기 동천왕 잡아와야지. 그래서 어디까지 추격을 했냐? 옥조를 지나가지고 숙신시 남쪽 경계까지 갔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숙신시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 북쪽에 있는 부족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요, 이 고구려 땅은 전부 산악지역이야. 이 숙신시까지 동천왕을 쫓아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쨌든 뭐 이것이 뭐 오늘의 주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동천왕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옥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 광구공 군이 고구려 전 국토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려 땅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광구공 군이 환도성까지 함락을 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철수합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서기 247년에 동천왕이 이제 환도성이 파괴가 됐으니까 수도로 삼을 수 없잖아. 그래서 평양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답니다.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는 거는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임시 수도가 아니고 아예 옮긴 거야. 평양 지역으로. 이때 천도를 하게 된 겁니다, 동천왕. 그리고 나서 자, 삼국사기에 보면요, 삼국지 유지 동전하고 이제 흡사한데 동천왕이 이제 남옥저로 달아났대요. 근데 그때 이 동천왕이 이제 옆에 있었던 사람, 끝까지 옆에 있었던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동부 지역의 미루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미루, 그 다음에 남옥저로 달아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평양이라는 어떤 지역의 위치를 알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동천왕을 끝까지 모셨고 옥저 지역으로 동천왕이 도망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천도한 지역은 당연히 옥저랑 가까운 지역으로 갔다고 누구라도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평양 지역은 어디냐? 이 압록강 신우주 북쪽, 그 다음에 지반의 서쪽, 한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쪽이 평양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평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왜 이쪽 지역이 평양인지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어쨌든 여기로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기 248년, 1년 만에 동천왕이 죽습니다. 뭐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쌓여서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암살을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만에 평양으로 천도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시호를 동천이라고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매치를 시켜봐야죠. 동쪽에 있는 하천 어딥니까? 자, 환도성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환도성의 동쪽 지역이잖아, 이쪽이요. 이 평양이란 지역. 자, 그러면 동쪽이야. 그 다음에 이 동쪽 평양 지역에 하천이 있어야 돼. 뭐 홍강도 있고 압록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천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이제 넓고 그래도 좀 강다운 강은 압록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압록강과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쪽으로 천도를 했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동천왕의 시호가 동천이라고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동천왕의 동천이라는 시호는. 자, 그 다음에 이 하천의 어떤 의미를 가진 시호는 고국천왕이 처음이었잖아. 그 다음에 동천왕이 두 번째였고. 자, 동천왕의 아들들도 계속 이 하천의 의미의 어떤 시호를 받습니다. 동천왕의 아들인 연불은 중천. 그 다음에 중천왕의 아들인 서천. 그 다음에 서천왕의 손자. 뭐 이 사이에 이제 봉상왕이 있었는데 이 봉상왕은 좀 특이하죠. 어쨌든 그 미천, 서천왕의 손자 미천 이런 시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미천왕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나라의 어떤 군현들을 다 격파하고 고구려 땅으로 만든 사람이죠 미천왕이. 이 미천왕을 마지막으로 이 하천의 의미의 시호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동천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천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는 미천왕을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동천왕이 시호를 받은 이 동천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